멋진 버전으로 어글리를 편곡해 주시고 두 분이 호흡 맞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선한 무대였습니다. 네, 그러게 말이에요. 이제 저희 화양연화팀의 순서인데 후배님들이 너무 멋있는 무대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떨리는데요. 네, 저희 팀 이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화양연화는 꽃처럼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시에 건국대, 그러니까 화양동에서 흘러간 시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한데요. 네, 본과 4학년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는 무대를 멋있게 장식하고 싶어서 화양연화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어요. 네,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희 첫 곡은 에이플 30기 최윤식 선배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. 네, 불꽃놀이 듣고 오시죠. 네, 오래 기다렸습니다. 아주 흐뭇한 두 손